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께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를 쌍으로 묶어서 이렇게 뉴스를 뽑았네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수출 쑥쑥, K바이오 퀀텀 점프 이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엮이는 거 싫어하는 거알 텐데 기자들이 계속 같이 씁니다. 요 그래프 한번 보세요. 2018년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892억 원. 삼바가 3,079억 원, 2019년 1조 1,008억 대 4,944억 원, 2020년 셀트리온 헬스케어 1조 6,247억 원, 삼바 8,681억 원.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삼바가 셀트랑 동등한 위치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삼성이라는 타이틀이 참 대단하긴 해요. 내용 잠깐 볼게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바이오시밀러 수출액이 두 자릿수 급증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과 안정적 유통망을 바탕으로 양사 수출이 두 자릿수 급증한 덕이다. 양사는 3세대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겨냥하고 있어 K바이오 수출은 또한 번의 퀀텀 점프가 기대되는 양상이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MO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아니에요. 셀트리온이 연구, 개발, 생산, 유통까지 하는 바이오 시뮬러 및 신약 회사입니다, 여러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CMO 회사이고요. 다들 아시죠? 이 정도는. 두 번째 뉴스 볼게요. 매일경제. 제목이 K 제약바이오 수출 양극화 심화. 셀트리온 삼바 독주. 여기도 뭐 셀트리온을 앞에 넣어주긴 했네요. 전통 제약사 수출 대래 위축. 내수의약품 의존도 큰 탓. 당연한 얘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커지는 K 제약바이오 수출 격차, 셀트리온과 삼바를 같이 묶고 2019년도 1조 5,954억 원, 2020년 2조 4,929억 원, 나머지 38개 제약바이오사가 2019년도에 1조 6,747억 원, 2020년 1조 5,174억 원. 그런데 얼핏 이 그래픽을 보면 셀트리온이 1조 5,954억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조 4,929억 원 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제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봐서 그런가요, 여러분? 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수출 시장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다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과 수출 격차가 갈수록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이렇게 셀트리온이 지금 언론에 나오는 빈도수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수출 뉴스로 언론의 도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